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아, 아이고, 이게 뭐야? 이게 있었구나. 이게 있었어.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시행 영상. 아름다운 계절이 오라. 예쁜 꽃들이 피어날 때 우리가 사랑해 꽃들이 피어나기 샤연 아이도 얼음천지세 얼음천지야 아름다운 이 계절은 꽃들에게도 나에게 자, 시청자 여러분, 여기가 그 도깨비가 즐겨 찾는 태백산 계곡의 그 백천 계곡입니다. 백천 계곡. 모처럼 모아가지고 한 바퀴 둘러보기 위해서 오늘은 집에서 일을 하느라고 늦게 나왔기 때문에 잠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저 위에까지 한 바퀴 돌아 내려와서 천천히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화면에는 잘 안 들어오지만 오른쪽에 저 하위산이 그 뭐라 그러나 카마니를 싸우는 형상이다 해가지고 쪼록바위, 유명한 쪼록바위가 되겠습니다. 저쪽에도 대단한 거죠. 쪼록바위, 쪼록쪼록 카마니를 쌓아놨다 이래가지고 쪼록바위. 아, 여기도 뭐 국립공원이 되고 나서 그럴듯하게 여러분 해놨습니다. 그럴듯 그럴듯하게 해놨습니다. 그 전에 도깨비가 저걸로 갔다가 승용차로 가져갔다가 좀 길이 험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오늘은 저 끝에까지만 한번 갔다가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여기는 태백산 등산로. 태백산 현불사 쪽 등산로가 되겠습니다. 여러분, 우와, 아름다운 좁은 길에 사람도 안 보이고 뭐 삐삐그래 자꾸 이거 싸가지 없이 이. 자, 여러분 가끔 삑삑 소리가 나는 거는 블랙박스에서 차가 진동을 감지하면은 그 나쁜 놈이 차를 들고 차거나 뭐 이렇게 할 때
감지를 해가지고 센스가 작동하고 있다. 빽빽 빽빽 이러고 있습니다.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. 요즘은 하도 또라이가 많아서 내비도 또라이 또라이. 세월은 너는 너이 오라도 호지런느냐 너를 보니 내가 늘 가속하더라. 이게 국립공원이 됐으면 여기에 주차장을 널찍하게 하나 만들어야지 말이지 사람들이. 아이고 참, 이 근처에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예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오게끔 해야지 말이지. 곧 국립공원 관리 공단 그쪽에서 한번 이쪽에다 주차장을 뭐 조성한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는데. 자, 이쪽으로 여러분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부세봉, 태백산 장군봉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. 주차장이 들어서게 되면 요쯤에 들어서야 될 것 같은데. 땅을 안 팔라 그러나? 딱 주차장 자리인데. 아이고, 물이 많이 얼었네. 자, 얼음이 얼었다고 하더라도, 아이고, 뭐여. 국립공원에서 딱 막아놨네, 여기. 돌려가지고 내려가야 되겠네. 돌려가지고 내려가야 돼, 여기서. 막장이 뭐여, 막장. 막장이요, 막장. 더 이상 못 가게 하는 모양이세. 못 가게 하는 모양이야.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. 이러라고. 딱 오잖아요, 와. 가서. 한마디. 안녕하세요.
예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. 아 뭐야. 뭐야. 이거. 자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. 국립공원 직원이 이 곧 딱 있기 때문에 여기가 주차장은 들어오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잠시 차를 세워놓고 대화를 했는데 현불사 쪽에 주차장을 만들고 걸어오는 방향으로 뭐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런 말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지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겨울이 다 갔다 어쩌다 이러면서 며칠 전에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아직도 여기는 캄캄합니다 여러분. 아이고 얼음이. 자, 오늘 아침에 집에서 짜장면을 만드네 어쩌네 하면서 후닥닥 후닥닥 하다가 잠시 좀 바람이나 좀 쐬고 올까 이래가지고 경상북도 봉화군 대현면 현불사 이래가지고 현불사 골짜기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천천히 여유있게 지금 둘러보고 있습니다 여러분.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너무 집에 그 방콕하지 마시고 틈이 나는 대로 가까운 곳이라도 가셔가지고 직장 생활에서 쌓이고 쌓인 스트레스를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. 도깨비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택시하면서 맨날 뻘뻘 돌아다니니까 근데 택시하면서 돌아다닐 때 하고 또 튼튼한 사륜구동 트럭을 몰고서 여유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댕기는 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. 택시하면서도 손님한테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맹한 상태로 댕기다 보면은 또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. 자 세상에 뭐 있겠습니까?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하겠습니까? 예쁜 여자를 데리고 다닌다고 행복하겠습니까? 예쁜 여자가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이 조금밖에 없으면 없는 대로 마음 편히 살다가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이고 대구복구가 심하기 때문에 대구복구 저 앞에 저 멋진 조록봉 옛날에 조록봉에 갔더니 독사도 많고 살모사도 많고 자 조록봉 근처에는 여러분 뱀이 많습니다. 뱀 조심하세요. 7.4도 많고 불독사도 많고 화위산 근처에는 원래 뱀이 울울 현불사 이 사람들이 요새 쌈박질 해가지고 분위기가 영 안 좋은데 에이 안간다 기분도 안좋은데 바로 가. 전방에 과속방지턱입니다. 아, 이제 끄고 소리 한번 감상을 하고 가야지. 전방에 과속방지턱입니다.